동네 한 바퀴.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동틀 무렵 나온 이곳은 포항 호미곶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 명소로 유명하죠. 아주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 일출 사진 담으시려고? 네. 어, 요 선 배경하고. 네. 네. 일출. 여기 호미곶이 일출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이제 저 선 위로 떠오르죠? 예, 네,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기 안에 손 안에 해를 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포인트 잡기가. 어. 네. 이제 오, 빨리 잡으셔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찍 나오셨어요? 네. 일찍 나오셨어요? 네, 항상 일찍 나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근데 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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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 매서운 바닷바람 뚫고 찾아와 볼 만큼 아름답다는 호미곶 일출. 보물을 실은 배가 가라앉은 듯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걸 보니 해가 떠오를 때가 됐나 봅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손 사이로 보이는 일출.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호미곶을 찾는 이유죠. 매일 보는 아침 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호미곶에서 해가 오를 때 또 하나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손가락 위로 갈매기가 앉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갈매기가 앉으면 하루 운수가 좋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이분들과 저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네요. 호미곶에서 구룡포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 두 동네를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라네요. 아, 때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네요. 아, 덕분에 제 전용 승용차가 됐습니다. 한가로운 동네 길을 벗삼아 구룡포로 향합니다. 버스로 30분 남짓을 달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하, 그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구룡포항은 생긴 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항구입니다. 이곳에선 매일 아침 활기찬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구룡포 수협. 바로 대게 경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네 마리요. 먼 바다에 나가 사나흘 동안 조업을 해온 대게가 바로 경매장에 올라오는데요. 요즘 같은 2월, 3월이면 구룡포엔 대게가 풍년이랍니다. 전국 대게의 절반이 넘는 양이 구룡포로 들어온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 평생 이렇게 많은 대게 구경은 또 처음입니다. 아,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아, 열 마리당 한 개씩 개등이 보이게 뒤집어 숫자를 세고 계셨군요. 아, 이거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배 한
배에서 나온 건가요? 다 지금 이런 게? 내가 오늘 입찰 친가 굴책이. 네. 굴책 이렇게 한 판 까면 한 550마리 정도 까는데 여기 보통 한 번 입찰하면은 8판 정도. 8판에서 9판 정도 갑니다. 아, 네. 한 배? 네, 한 배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이나 나가요? 배를 타고 보통 저기 대화태라 그래가지고 독도에서 운전하고 우리 동도 올 수 있거든요. 아, 독도까지 가는구나. 네. 거기까지 가서 잡아. 전 멀리 나가서 잡아오시네. 네. 망망대해에서 어둠과 추위를 물리치며 잡아온 대게. 좋은 값에 팔리는 것만큼 어부들에게 큰 보람도 없겠죠. 지금 딱 이 시기 살이 꽉 찬 구룡포 대게를 선점하기 위한 눈치 작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경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대게는 포항 인근은 물론 전국으로 팔려나간다네요. 그리고 바로 수족관에 옮겨져 관광객들에게 소매로 팔리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바쁘셔. 네. 네. 지금 이제 판매 중이신가 봐. 네네. 아. 요거는 이제 홍게. 요거는 일반 대게. 요거는 박달 대게. 요게 이제 박달이지만, 아, 작지만 얘네들보다 비싼 거죠. 네. 근데 요거 구별을 어떻게 해요? 색깔도 틀리고, 이렇게 만지면은 단단해요. 아. 네. 아. 그리고 일단 색깔이 오래된 것 같잖아요. 엄청 진하잖아. 요건 좀 투명하고. 이제 요거는 삶으면 가지살이 쏙 빠져요. 네. 대게 한번 맛보실래요? 봤어. 와. 구룡포까지 왔는데 이 대게 맛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탱탱하네요. 네네네. 맛있죠? 맛있네요. 달고. 네. 간이 아주 네. 알맞게 되어 있네요. 네, 싱겁지 않고. 어, 진짜 맛있다. 하나 좀 더 먹을래. 어, 맛있어. 살, 이렇게 삶아서 그런지. 이게 훨씬 맛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 어? 여기 밑에다가 네. 밑에 반만 딱 자르고 아, 이거 나오잖아. 네, 잘하시네요. 이거 자꾸만 먹네. 껍데기를 손톱으로 잘라서 살살 빼내면 이렇게 쏙 하고 빠집니다. 아, 나도 잘하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안 사람도 좀 같이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쁘신데 저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마음만은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 전 배들이 많네. 동해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구룡포. 그래서인지 대게 오징어를 잡는 큰 배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배가 큰 배들만 오고 가는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배가 또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어디 고기 잡으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고기 잡으러 갔다 오세요. 몇 시에 나가셨다가 지금 오세요? 아침에 6시 반에 나갔다가. 아. 이동화가 날씨가 나빠온다 그래가. 그래가지고 덥고. 아, 이거 야, 비 맞으시네. 어디 여기 잡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앞에. 아. 궂은 날씨를 뚫고 대체 뭘 잡아온 걸까요? 와. 요거 잡으신 거야? 어우, 크네. 이게 참문어, 참문어. 참문어? 예. 예, 예. 앞에는 많아. 그래, 내 앞에서 보여. 아, 예. 별미 많이 나와. 예, 예, 예. 예. 고기에도 나오고. 이 배가 오래된 배 같아요. 배는 한 27년 된 27년 된 배. 아. 아이고, 요 애기는 뭐예요? 예? 애기. 아, 외손주. 아, 외손주? 예. 거기다 딱 붙여놓고 댕기시는구나. 오, 이거 뭐야? 고래가 있네? 네, 이게 내 옛날에. 네. 젊은집에. 응. 이 배 안 하고 포갱선, 고래잡이. 아. 이거는 밍크 고래고. 네네. 장수갱이라고 나가수라고 장수 큰 고래. 그게 장수갱이라 그래요. 네. 한국말로. 네, 이게 어디서 냐면 구롱포 여기 있어 저쪽에. 저 옛날에 파장이 있었어요. 네. 지금 다 없어져 변대. 여기서 쭉 네. 바다에서 생활하신 거네 뭐. 예. 네. 그죠? 뭐 할 게 없어요. 뭐 배를 배운 직업이 그러네. 그래야 말이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아마 끝날 때 다 돼간다. 이 얼굴이 미소가 한가득이셔. 어? 아까 막 대박 들어오셨을 때 봐도 모두 22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처녀는 뱃사람의 아내로 42년을 보냈고 28 고래를 잡던 청년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답니다. 나는 가드립니다. 아, 어머니 오세요. 네. 내가 같이 드세요. 네. 네. 참문어. 바닷바람에 꽁꽁 언 몸도 풀고 간단하게 속도 채워야 하는 뱃사람들에게 라면만큼 좋은 끼니거리도 없습니다. 맛있어요? 뭐? 이거 평생 드셨을 거 아니야. 예? 자주 먹는 문어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다는 부부. 천생 바다 사람들입니다. 진짜 찰지다. 문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라면 국물이 보약이 따로 없네요. 네. 여보세요. 문어 들어가지고 게이드라고 그랬는지 이 국물이 달아요. 그리고 시원하네. 아버님이 참 그러니까 뱃일은 하시지만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것 같아. 그죠? 거칠지 않으시고. 요즘 말하면 안 돼요.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뭐 원래 포면을 잘 안 먹어. 경상도 사람은 포면할 줄은 절대로 없니다. 무뚝뚝하고. 예, 무뚝뚝하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 다 나이지만. 속으로는 진짜 멋이하고 아치롭고 뭐 하지만 겉으로는 포면을 잘 못해. 이제는 그제 나이가 이제 한 60살이 되니까네. 뭐 평생을 이렇게 그저 뭐 좀 남 여자들 먼저 이렇게 끼미고 이쁘게 해가 댕기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살 넘어보니까는 나는 이쁘게도 모해가 댕기고 내 청춘 다 갔네 싶은 게 좀 그거는 좀 걸려요.
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했답니다. 고생만 시켜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괜히 투정 한마디 해봤지만 아내도 남편의 이런 속내 이미 다 알고 있다네요. 또다시 이 통발을 거들어 바다로 향하는 부부. 남들은 왕년에 고래 잡던 손으로 어떻게 이 작고 낡은 배를 몰면서 사냐고들 물었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생긴 내 배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짱짱한 거 몇 마리 하고 뭐 밟은 뭐 조기야 조심한 안 잡히는 고기로 뭐 억지로 잡으려고 또 잡힐 땐 또 잡히고. 바다가 주는 선물을 크든 작든 고맙게 여기는 부부. 둘이 손발을 맞춰 바다 일을 나온 지도 어느덧 27년째랍니다. 함께 였기에 바다 한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았다는데요. 욕심을 버리니 복이 절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일당 해니다. 일당 해니다. 가만 떠들었다. 와, 힘듭니다. 힘듭네요. 사람이 고맙죠. 안 빌어주고 이제 안 따라다니 하면은 못하는 거지. 고기가 입든 없든 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니까 바다가 고맙죠. 구룡포 앞바다는 부부에게 평생 일군 보물 같은 터전입니다. 호구에서 동네로 향하는 길.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위하고 집이 붙어있네.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면 알겠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어떻게 바위하고 집이 붙어있네요. 네. 이게 돌산에 네.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네. 살아있는 돌. 여기다 턱을. 네. 턱을인데 여기 좀 얘가 막았고 야채 같은 거 좀 가고. 아, 여기에? 여기 계속 턱을 돼 있어요. 아, 턱을이 돼 있어요. 네. 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돌이에요, 이제. 산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그대로 지은 집이 있어요. 볼수록 신기합니다. 야, 그럼 이 집이 몇 년 된 집이에요? 1936년도 등기된 집이에요. 와.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산골이에요, 산골. 이 계절성으로, 이 골에선, 이 봄가을 되면은 찬바람이 쫙 나와요. 추워요. 에어컨 바람이 더 시원해요. 이 온골 자체에서. 그런데 숱한 땅을 놔두고 왜 하필 바위에 기대어 집을 짓게 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바위가 바다의 암초였답니다. 100년 전엔 마을 절반이 바다였단 건데요. 일제 강점기 양지바른 자리는 일본인들의 차지였고 이 땅의 주인인 구룡포 사람들은 바다를 메어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답니다. 아픈 과거의 흔적은 마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구룡포가 황금 어장이란 소문을 들은 일본인들은 이곳에 항구를 만들고 큰 배들을 들여왔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배를 소유할 권한조차 없고 일본인들이 주인의 행사를 해왔습니다. 참 왠지 모르게 비도 오고 해서 그런지 마음이 찹찹해지네요. 일본 사람들이 살던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 구룡포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구룡포 공원으로 향하는 길. 계단 옆으로 난간처럼 세워진 돌기둥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 돌기둥은 처음 구룡포 항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데요. 해방 직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시멘트로 덧칠해 지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새로이 새겨넣었답니다. 순박한 구룡포 사람들에겐 그간의 서름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계단을 오르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세운 커다란 송덕비인데요. 저 시멘트로 덧칠해진 저 비석을 보니까 그 옛날 이 구룡포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고 한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저 활기찬 포구 동네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아픈 역사를 품고 있었네요. 오랜 시간 꿋꿋하게 이 마을을 지켜온 구룡포 사람들. 좁다란 골목길을 지나치자 재미난 문패 하나가 눈에 띕니다. 독수리 오자매 붐. 목군이네. 재밌네. 독수리 오자매 두 목이래. 옥본이네. 근데 대문이 없어. 이 이웃끼리 얼마나 믿어오면 대문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집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대문이 활짝 열려요. 다 문들 열어놨네. 둘러볼수록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있네. 귀자네 집. 야, 그 희한하네. 문들이 이렇게 다 열려있는 거 보니까 이게 동네 주민들끼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이 믿고 귀여운 문패도 만들고 뭔가 이 사연이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집안에 계신 모양인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한간의 사랑방. 사랑방이라니 여기 다 모여 계시겠군요. 한번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네, 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재미나게 놀고 계시네. 네. 어, 그
어느 분이 춘자세요? 어, 그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 아까 어떤 아가씨. 네네. 그 사람이 붙여주는 거래요. 아, 그래요? 어.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네, 재미나게 노세요. 네. 네. 갑시다. 네, 네. 그분을 아까 그러는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조금 전에 됐는데 지금 찾으러 댕겼어요, 제가. 아, 이게 문패였구나. 아, 지금 문패 나누러 주도 가시는 거예요? 오, 오. 아. 조금 무거워요. 어, 어. 야, 그렇구나. 저 집이거든요. 아, 네네. 같이 갈까요? 네. 근데 제작이 돼 있는 집도 있고 문패가 안 걸려 있는 집도 있고.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진을 받아서 제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동네에 이제 다 걸리겠네요.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아, 이 집이요. 그럼 문패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요거 그때 만든 거 이렇게 드리려고요. 손자, 손녀, 손자, 손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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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고 우리 영감님이고. 이 문패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구룡포엔 50년 이상 마을을 지키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참 많답니다. 그분들이 늘 지금처럼 예쁜 미소를 간직하길 바라며 포항시에서 만든 문화사업이라네요. 우리끼리 만나가 이해하라고. 무슨 얘기하셨어요? 우리 좋다던데. 다시 봐도 참 유쾌한 풍경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사는 곳엔 오래된 가게들도 참 많죠. 비탈진 동네 길을 내려와 사람들이 조금 더 북적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구룡포를 대표하는 과메기와 생선이 가득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야, 멋있다. 어? 어이구. 호루라기 물면서 놀랄까 봐. 그런데 이 젊디 젊은 청년이 뻥튀기를 하네요. 오우,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네. 네. 아, 바삭바삭. 응? 이렇게 이제 식히는 거예요? 예, 좀 식혔다가 이제 담아드려요. 학생 같아요. 예, 학생입니다. 아, 이제 학생은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아버지가 하시다가. 아, 아버지가 하시다가. 예, 다음부터만 제가. 네. 한 대도 몰래가 그냥 부가 왔어요. 2만 원. 2만인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네요. 쌀튀기로 오셨어? 예. 요즘에 대목이네. 네. 튀겨서 나 저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네.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일을 배웠다는 대학생 뻥튀기 장수. 그 솜씨 한번 볼까요? 쌀 양을 맞추는 것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자, 뻥튀기입니다. 어이쿠. 야, 세다. 어이쿠. 야, 세다. 어우. 이게 참 바로 이렇게 강정집하고 붙어있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따로인데 바로 티가서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이 따르시구나.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뭐 여기 뭐 살아왔어? 그럼. 오. 아빠구나. 어? 어, 아빠하고 닮았어. 야, 어우, 손이 빠르네. 어? 잘하네. 몇 학년이야? 이제 3학년이요. 3학년이요? 어, 이름이 뭐예요? 고현준이요. 고현준? 네. 어, 현준이가 아주 차돌 같아, 아주. 응? 네. 하나 맛봐도 돼요? 네. 네. 열 살 아이가 참 기특합니다. 아, 이렇게 금방. 저 안쪽에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시구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야, 근데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똑같아. 어?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아유, 제 박빈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설탕 엿인가요? 설탕 엿. 아, 이게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탕을 더 넣으면 더 달고. 이제 오는 대로. 손님이 오는 대로 요구 사항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 강정집의 특징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일명 내 마음대로 맞춤 강정을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귤 껍질부터 산수유까지 손님이 직접 가져온 재료로 아버지가 물엿과 설탕을 황금 비율로 넣어 버무려주면 이제부턴 아들이 나설 차례. 슥슥 잘라주고 나면 이 손자가 받아 포장을 마치는데요. 3대 부자의 달콤한 애정이 담겨선지 강정이 유난히 더 달달해 보입니다. 강정도 강정이지만 볼수록 이 기특한 손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아주 덜렁덜렁하네. 이쁘고. 아, 저거 봐. 아. 이거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하는 데 와서 입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저 경기도 사람인데 여기 오지 한 40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경기도 화성 저 송산면 출신인데. 야, 멀리 오셨네. 내가 정로가 약국에 있었어요. 약국에 있다가 약품 도매하면서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처음부터 오징어배를 시작해가 시장청소, 건설 노동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저 복귀되기 때는 욕심 때문에 신경 거 두고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살았어요. 빨리 와가지고 복귀하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여기가 정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지금 아이들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정 붙이고 살다 보니 구룡포가 어느새 제2의 고향이 되더랍니다. 두 살배기 아들이 마흔이 돼서 이젠 아버지가 쓰던 칼을 잡게 될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와, 이 칼이 이게 뭐 1, 2년 된 칼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사실 얘가 나이랑 똑같은 애예요. 아버지가 처음 하실 때 사실 사셔가지고. 아, 이게 40년 된 칼이구나. 손잡이가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임의로 뭐 뭉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40년 세월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 실력 뛰어넘을 때가 됐죠? 좀 낫죠?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멀었죠. 네,
제가 칼질 하거든요. 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안 보여요. 투닥거리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힘을 빼니까 동사 신기하네. 아이 고마워.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래 건강해. 네. 수고하세요. 네. 포항 구룡포 호미곶에선 언제든 푸른 바다를 손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그 초입에 있는 선바오 해안데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곳에 들러 잠시 동네 구경에 숨을 고릅니다. 이야. 옥빛 바다를 자세히 들이다 보니 꼭 시냇물처럼 맑은 바닷속에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또 특히 이 갈매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위, 조그만 바위 바위 위에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앉아있네. 갈매기들도 이 저처럼 동네 마실 나갔다가 잠시 쉬는 중인가 봅니다. 눈부신 이 절경들을 제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시 구룡포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 다시 비가 오네요.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오래된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습니다. 간판이 진짜 오래된 간판이네. 나무로 저렇게 조그맣게. 유리 넘어 할머니 한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뭐, 여기 따뜻하세요? 예, 트리베보다 더 젊네요. 그래요? 예. 앉아 훈련합니다. 아, 이제? 예. 아이고, 국수가 많네. 예. 어머니, 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올게 앉아 52년째 합니다. 51년째? 2년째. 52년째. 예. 참 28살부터. 아이고. 반백년이 넘는 세월. 할머니의 손주름처럼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이 저울이네요, 어머니. 예. 그죠? 정을 내가 같이 늘리다. 아, 이것도 그럼 50년 된 거예요? 예. 야, 이게 이제 50년이 넘은 기계네. 응? 할머니에겐 50년 지기, 이 둘도 없는 친구 같은 저울이랍니다. 아이, 앉아. 열이하다. 아, 잘 됐다. 종일 말동무도 없이 국수 포장을 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아까 받은 강정을 풀었습니다. 이거 여기다 놓고 일하시면서 하나씩 드세요. 저기 저 기계도 어머니하고 같이 나이가 든 기계네. 네. 기계 이게 앉아. 옛날에는 나무 반죽도이거든요. 아. 나무로가. 요거하고 요 노래하고 요하고는 내가 같이 늘리고 요하고 요거는 요건 한번 갈았고. 네. 세월에 에, 혀가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 오래된 기계가. 하나는 52년, 또 하나는 40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기계들이 아직 현역으로 쌩쌩하게 돌아가는 건 늘 할머니의 손길이 닿기 때문이겠죠. 아들은 평생 고생해온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일손을 놓으라 하지만 통 말을 듣지 않으신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또 추운 대로 날씨 따라 밀가루 반죽에 소금 간을 하는 것과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에 말려야 국수가 쫄깃하게 잘 마르는지는 아직까지 할머니만 알고 계신다네요. 국뽕콩은 저 대버 손 이래 있죠. 그것을 이래 불어오는 바람. 그게 북동풍이거든. 그게 그 바람이 부으면 요 국수가 초리하게 나오네. 초리하게. 이래 꾸불렁꾸불렁 안 하고. 그냥 바람도 안 된답니다. 호미 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말려야만 제맛이 난다는 할머니표 국수. 열풍기에서 하루 동안 말리는 요즘 국수와 달리 해풍에 사나흘간 공을 들여 말린 이 국수는 먹어보면 딱 그 이유를 안답니다. 그 때문일까요?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50년을 넘게 국수를 만들어온 할머니 손엔 그간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저봐 금방 저거 잠어 돌아가지고 날 이래 다리 만지고 손만 손가락 이거 만지고 그래 운다. 술이 채났디. 우리 엄마가 이만큼 고생하고 손이 일타거네. 그래니 그래던동 그랬거네. 그렇지 운다. 다리도 이래 만지면 빼박간 남았다. 빼박간 남았다. 이래미서 운다. 저 자제분들 다 훌륭하게 키우고 어머니가 이 손으로 아이고 손이 한번 손이 엉망이 손 내놓으려고 미끄럽니다. 손이 전부 다 화져가 아들 공부 시키고 참 이거 부어라가 집 사주고 다 했니. 우리 엄마들이 다 그렇게 고생들 했어. 그래? 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정작 내 손 닳는지는 모르고 사셨답니다. 국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도 해줍니다. 어머니 좀 끄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야, 이거 무겁다, 이거. 일당 주셔야 되겠어. 아, 철규분이시.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무겁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우, 팔. 와. 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우, 팔 빠진 줄 알았어. 와, 힘들다. 어머니 뭐 드실래? 예? 뭐 드실래? 나는요. 국수? 저는요, 어머니. 국수하고 빵. 하고 예, 예. 단팥죽하고 다 주세요. 예, 저는 지금 국수 사먹어 드릴게요. 여기 이 식당도 참 오래된 식당 같아요. 예, 오래된. 탁자 의자도 예. 이게 옛날 건데, 예, 예. 그죠? 예. 이게 니스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 아주 의자도 오래된 의자인데 깨끗해요. 뭐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지. 예. 뭐. 가게 안 오래된 식탁과 의자 못지않게 오래된 손맛. 빨리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 옛날 어머니 손잡고 구룡포로 피난 와서부터 67년간 2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멸치 국수집. 후루룩 허기를 채우고 뱃일 나가야 했던 구룡포 사람들에겐 이것만큼 든든한 음식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절정이었던 또 한 가지 메뉴. 달콤한 단팥을 꾹꾹 눌러 담은 찐빵입니다. 오랜 단골들은 찐빵 한 접시에 멸치국수 한 그릇이면 배는 물론 헛헛한 마음까지 꽉꽉 채워들 같답니다. 2시, 3시 와. 드디어 기다리던 국수를 맛볼 시간입니다.
먹으면 또 국수 쓰고 나면. 이 국수는 어머니 국수잖아요. 예. 50년 지기 국수 장인 두 분이 만든 한 그릇의 합작품.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찐빵은 이렇게 단팥죽에 콕 찍어서 먹는 거군요. 드시는 식으로 이렇게 또 진짜 오래된 찐빵 맛이네. 옛날 아주 옛날 어머니 손잡고 시장 가면 사주시던 맛. 그 맛이네.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두 노포의 어르신들. 이분들을 뵈러 구룡포를 꼭 한번 다시 와야겠습니다. 쉬엄쉬엄 이 동네를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해질 무렵이 다 됐네요. 오늘 만난 분들이 이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처럼 집들도 딱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구룡포 모습이 내일, 모레, 그리고 먼 훗날까지 쭉 이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준 날이나 맑은 날이나 모든 풍랑 견뎌내며 꿋꿋이 포구를 지켜온 사람들이 사는 곳. 푸근한 엄마 품과 같은 인정이 있는 동네. 강정집엔 언제나 3대 유쾌한 웃음이 넘쳐나겠죠. 할머니의 반백년 인생이 담긴 국수. 더 오랫동안 맛보고 싶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고 갑니다.